EU의 스타크래프트 2 타입이 시즌 1이 끝났고 이제 시즌 2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 옆에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유라 씨가 나오셨어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프라임 이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항상 개인 방송 혼자 하다가 이제 옆에서 아리따운 이유라 씨하고 또 함께하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묘하네요. 우리 자주 보네요, 오빠. 자주는 보는데 붙어 있을 시간은 거의 없잖아요. 아, 네, 그쵸. 저쪽에서 이제 이유라 씨는 인터뷰를 하시고 저는 항상 이제 좀 남탕에서 네, 좀 땀냄새 막 나는 곳에서 활약 아닌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유라 씨와 함께 스타투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들이 좀 준비가 안된 관계로 오늘은 한 테이블을 정말 쓰는데 참 저는 기분이 좋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반대쪽 책상에서 이유라 씨가 게임을 하고 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가볍게 네.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일단 팀플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플 잘해? 몇번안 해봤는데 예. 오빠랑 한다면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로 믿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럼 저희가 이유라 씨하고 함께 배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타2 같은 경우는 팀플레이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걸려요. 수락을 해야죠. 네. 잘해야 돼. 나 정말 승부욕 있는 오빠 남자거든. 못하면 한대 때리실 제가 건가요? 그 혹시라도 이유라 씨의 경기력이 정말 안 좋다 싶으면, 네. 근데 제가, 싸움하면 질것 같아요. 이유라 씨가 또 축구를 하셔가지고, 네. 로킥 같은 거한대 맞으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검색하고 있습니다. 스타가 팀플이 참 인기가 없어, 그치? 아, 그 서치를 할 때도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1대1도 팀플. 그렇고, 1대1도 그렇고 2대2도 그렇고 좀 네. 인기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바램은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또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유라가 또한건 보여줘야지. 파이팅! 난 파이팅! 탈주하지 않겠어요. 뭔 소리야? 네. 이유라 씨의 멘탈이 정말 셉니다, 여러분. 자, 들으셨죠? 근데 아직도 안 잡혀요. 안 잡히면은 일단 좀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인사 한 번씩 해주면 진짜 아, 좋아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파스코치 코피니 안녕하세요 하면은 네.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아, 유라가 제가 해주면은 해야겠죠? 정말 네. 좋아하겠지. 파스코치 코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대요. 꽃한 송이 감사합니다. 꽃한 꽃 송이? 한 송이. 칙칙한 방송에 꽃한 송이 너무 또.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자, 반갑습니다. 잡혔어요. 자, 일단 들어가서 경기 초반에 여러분들의 좀 채팅창을 읽어드리면서 게임을 할 텐데, 정말 제 머리가 크게 나오네요. 제 머리가 큰게 아니라 유라가 작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 저는 무작위고, 이유라 씨는 프로토스 조종을 고르셨고, 상대방은 헤란, 프로토스. 네. 팀플 좀 자주 해요?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네. 일단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가 사감문을 해야 되나? 팀플을 내가 기가 네네. 막히게 하지 또. 그럼 몰랐지? 제가 오빠가 시키는 대로 일단 할게요. 일단 내가 오더를 좀 내려볼게. 알겠습니다. 너무 믿지는 말고. 테란하고 프로토스니까 네. 우주관문을 올려서 예언자로 오, 일단. 좋아. 마인드 좋아. 네. 자, 일단 오늘의 첫 경기. 이유라 씨와 저 고인기와 함께하는 배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유라 씨가 그 게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좀, 태블릿 PC를 보는 게 서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질문이 있으면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은 수정 모시고, 상대방의 종족은 페란과 프로토스인데, 이유라 씨 말대로 정말 그 전진 우주관문 같은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상대방이 한시 쪽에 있어. 네. 그러면 3시 쪽에다가 우주관문 같은 것도 전진해가지고 지어서, 3시 쪽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푸시가 나쁘지 않은데. 자, 일단 그 클룸님, 좋으시겠다. 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꼬매 이리 와서 해. 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통은 팀플레이를 여성분들이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유라라면 다를 거라고 난 믿어. 네,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뭐 그런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네. 그 프로리그 통역하는 그 임소정 아, 우리 씨랑 요정님. 네. 요정님이랑 팀플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좀 받은 적이 있긴 해요. 아, 네, 하지만 그건 그럼. 그거고. 네, 일단 유라 씨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팀플은 정찰만 잘하면 네.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또 후도 유세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후도 유세이님. 네, 후도 유세이. 일단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벌레로 정찰을 갈게요.
그럼 저는 유나 씨는 그러면 전진 수정탑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나가서 이 정도 여기. 여기죠. 여자분은 걸스데이 그분인가요? 리버프루덴셜 님. 걸스데이 누구? 아, 유라가 걸스데이 유라. 걸스데이 유라분이 또 계셔가지고. 에이, 걸스데이 유라보다 우리 이유라가 낫지. 아, 정말 오빠? 어, 방송이니까. 네. 아, 순간 감동을 또. 아, 방송이잖아요. 역시. 네. 두 얼굴의 사나이. 방송을 할 줄 알아요. 자, 덕분에 저는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대군주를 벌써 네. 두 개나 뚫어버렸고요. 네. 이게 말하면서 하니까 힘들긴 한데. 잠깐만, 나 추후 알림이 있을 때까지 업적을 사용할 수 없대. 막 인터넷이 끊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 현지 사정상 이곳이 약간 좀. 네. 인터넷이 좀 끊길 수도 있어요. 고인규 씨, 그 입 다물라. 알겠어요. 그럼 유라 씨가 말을 네.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일단 우주 가문을 올려서 네. 아, 일단은 모선액. 모선액. 그리고 추적자. 그렇지. 뽑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 모선액을 먼저 뽑고 좀 안정적으로 페랄트 네. 입구로 막았어. 그럼 뭐야? 입구 막으면. 입구 막으면 사신이 오지 않을까요? 어, 사신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어, 사신 온다. 저. 어, 근데 일벌레 딱 어, 어? 근데 그쪽으로 간다. 우주 가문. 이쪽으로 하고 있어. 어. 어, 일꾼 죽겠어. 탐사정. 우주 가문 지을 수 있어 지금? 일단 가스 없지. 어, 가스가 없는데. 쟤 왔다. 우리 어떡하냐? 아, 걸렸네. 그러니까 우리 못 하겠다, 저거. 그럼 다른 걸로 어떻게? 또 테크를 바꿔야겠죠. 어, 좋아. 그래, 그런 마인드 좋아. 걸렸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쵸. 예. 네. 팀플은 테란이 개사기던데라는 말씀을 또 해 주시는데. 네. 테란이 개사기란 말은 처음 들어봐. 그래도 우주 가문을 올릴까요? 아니면은 로봇 공학 시설을 올릴까요? 로공. 로공 갑시다. 로공을 갑시다. 아, 로공 고. 로공을 가는 게 좋지. 네. 예언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푸사기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법장 스님님 안녕하세요. 나무아비 타블이라고 또 이제 외쳐 주셨는데, 어, 또 상대방이 벌써 공학 연구소를 완성을 시켰어요. 예언자를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나 봐. 아, 그러면은 그냥 어떡해. 로공을 조금 해가지고. 나 오더 못 내리겠다, 야. 못하겠어. 그냥 유라 아,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어. 그럴까요? 그러면 저도 멀티를 먹을까요? 그냥 장기전 합시다. 그래, 네. 그래요. 굳이 우리가 초반에 네. 승부를 볼 이유도 없고 즐기면서 하자고요. 승패를 그래요. 떠나서. 오빠가 견제는 가주실 거죠? 견제를 내가 일단 가보도록 하긴 할게요. 하지만 너 믿지는 말아요. 자, 사신이 센터 쪽에서 제가 만났는데 컨트롤이 상당히 좋네. 팀플을 하루 이틀 해본 솜씨 아닌 것 같아. 저기 듀오인가요 혹시 오빠? 그럴 수 있지. 그건 알 수 없어, 진짜. 어, 리버프루덴셜님, 여자분도 프로게이머세요. 네, 현재 프라임 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라 씨인데. 네, 바비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어, 바비를 모른단 말이야. 그 바비라는 또 아이디 어떤 유래가 있잖아요. 네, 저희 집 강아지가 또 네. 바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염둥이가 있어요. 또 애엄마잖아요, 애엄마. 바비. 그렇죠. 네. 몇 마리 났죠? 세 마리를 났는데 네. 저희 암컷이 또 그 분양을 갔어요. 아, 진짜로? 수컷 두 마리를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어, 근데 왜 암컷을 분양하고 수컷을 키워요? 어, 원래 막내 수컷을 분양을 했었는데 막내가 너무 말썽을 부려서 다시 왔어요. 아, 집으로. 아, 돌아왔어? 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일 얌전한 강아지로 고모네로 갔습니다. 아, 정말로? 네. 야, 그러면 바비는 좋겠네. 지나갔던 아이가 돌아와가지고. 아, 일단은 바비가 또 첫째한테만 너무 애정이 많아서.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공감대가 있어. 우리 둘 다 애완견을 기르잖아. 그쵸. 나는 뽀메고 유라 씨는 이제 스피. 스피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이게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씨가 다 착하대. 곱대요, 오빠. 어, 그러니까. 근데 오빠는 왜 그런 건가요? 곱자, 어? 아, 내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자, 여자분 이뻐요. 네. 네, 러우문님 이제 알았어요? 네, 이유라 씨는 뭐 외모로 따지면야 완벽하죠.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라 씨의 어떤 그 고운 목소리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벤 씨 온다, 벤 씨 나한테. 일단 내가 감시 군주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자, 일단 배치를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봐야지. 좀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래도 난 전직 프로게이머고 현재 유라 씨는 네. 어, 현직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라님 플레이 화면은 못 보는 건가요? 리버프루덴셜님. 네, 피디님. 제 화면은 됐어요. 유라 씨 화면으로 넘어갔죠? 아니요, 제 걸로 넘어가주지 마세요. 아, 그래요? 부끄러웁니다. 아, 넘어갔네. 넘어갔어. 아, 부끄러운데. 얼굴도 원샷으로 다 줬고 유라 씨께.
그럼 그래, 이게 맞지. 나야 뭐 그냥 거들 뿐이고 메인은 유라 씨가 해야죠. 그래요. 오늘은 뭐 네. 제가 또 왔으니까. 그래요. 유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저와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유라 씨의 개인 화면도 보시고 지적을 하셔도 됩니다. 네, 못하면 못한다고 냉정하게 말하세요. 저희는 네. 숨김없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와우 스타 잘하신다 이설 여신님. 또 이유라 씨의 개인 화면을 보고.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여성 유저가 하면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확실히 좀 남성 게임과는 다른 것들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일단 팀플 너무 오랜만이어서 손이 안 따라주네요. 네, 그냥 편하게. 네. 우리가 이겨도 그냥 편하게 소위 말하는 관광이라 그러죠. 네. 버스 태운다. 네, 광저가 진짜 타임이 좋았고요. 저는 이제 거의 바퀴 중심이. 내 걸 때리니? 이런. 아 오빠 오빠였어? 아 뭐야? 아 진짜 유라. 아 오빠 공격당했어요. 아 벤시 좀 잡아줘. 기갑병. 아 유라 때문에 지금 멘붕이었어. 아, 유라 지금 내 병역을 뺏었다고. 아 뭐야 지금? 아 또 정말. 킥했어 지금 나한테. 유라가 나한테 시간이 없었어 방금 전에 거신으로 때리고. 아 진짜 나 놀랐습니다 아, 방금 전에 네. 여러분. 이유라 씨의 팀킬 장면을 또 여러분 방금 전에 목격을 아. 하셨는데. 아 귀여운 실수죠. 와. 아 이런 건 귀여운 실수예요. 피아 식별 실패. 내가 볼 때 이거 예능이기 때문에 유라 씨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그럼요. 일부러 했지? 오바, 아 깜짝 놀랐네. 반응 너무 좋아 프로게이머라서.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 반응이 네. 아 우리 편인지 모르고 또 그랬네요. 상대방이 저럴 거 없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예능이니까요. 네. 네. 유라 씨의 이런 모습들 좀 너그러이 웃음으로 예. 아 진짜 전 순간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거신만이 모아놔서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만 그 거신으로 나를 치고 있어요. 자 일단 벤 씨가 네. 시청탑을 깨고 있거든요. 유라 씨 거 잡아주시고요. 네. 예능 충만감 피스타 파스쿠치의 코피님. 유라 씨가 예능 감이 있어. 로봇공학 깨졌어 오빠. 깨졌어? 다시 지으면 되지. 편하게 하자고. 근데 이게 이긴 것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 저쪽이 골드 브론즈 역급이라서. 아 그래요? 아까 내가 살짝 봤는데 한 명 1대1이 그 정도로 아닌 것 같아. 역시 시야가 넓으시네. 그런 거 봐줘야지.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상대방이 그치. 강하면 네. 예능으로 해도 못 이기는데 지금 우리가 약간 좀 재밌게 이길 것 같아. 자, 예능으로 한번 갑시다. 네. 러시 한번 전 일단 들어와서 상대방의 시간에 그거 빼줬거든요. 브론님 안녕하세요. 노림수였던 건가? 이유라 씨의 예능감 즐길 수 없어요. 이분도 방송인이라서 네, 네. 그쵸. 즐기는 거예요. 게임은 즐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니까. 전 그럼 일단 강남을 먹을게요. 자 좋아요. 좋은 강남을 일단 선점을 했는데 저는 뮤타를 갈 거라서 네. 자 일단 게임이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프로토스의 어떤 장기전 조합이라는 게 네. 사실 좀 사기라고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유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템까지 모아주면 약간 사기인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 네. 가는 게 힘들고? 그 전까지는 제가 안 죽으면 되는데 제가 또 멘탈이 약해가지고 아, 이제 강해져야죠. 그렇죠. 멘탈이라는 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없어요. 네. 저도 뭐 유리 멘탈로 상당히 게이머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라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멀티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있긴 있네. 있긴 있는데 이제 돌아갔다. 우리가 질 수가 없어. 이거 우리 한 5분 정도 네. 이야기하다가 게임해도 이길 것 같아. 이 정도는. 5분 정도 얘기 좀 할까요? 5분 정도? 나쁘지 않지 뭐 나야. 네. 자, 르무님 정말 간만에 스타봄. 스타1은 이제 즐겨보셨는데 스타2는 처음 보시나 봐요. 근데 이런 분들 아무 기사 왔다. 유라 본질에. 아. 자, 일단 감시군주가 대기하고 있고요. 하다크네요. 또 이제 암흑기사 하면 최근에 그 프로리그에서 네. 김희진 선수의 네. 네, 그 무한암기 아 요번에 정말 기가 막혔죠. 네,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네.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유라씨도 이제 그 합숙 같은 걸 좀 하셨으니까 팀내 프로토스들이 저그 상대로 암흑기사 네.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왜냐면 뭐 포자 촉수가 지어지면은 그러니까. 많이 걸릴 확률이 높아서 김유진 대단한 것 같아. 반짝이도 좋고 김유진 선수는 그러니까.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좀 재미가 없어. 노잼이야. 그러니까 김유진 선수 게임 외적으로
게임은 단계가? 잘하는데 내가 좀 위험 발언 아닌가요, 오빠? 아, 괜찮아. 괜찮은가? 아, 친해서. 나 친하지,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매일 같이 대화도 하는데. 아, 좋네요. 네. 좋아. 어, 또 이제 김유신 장군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드립까지 쳐주신 분이 있거든요. 네,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노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어, 상대방이 좀 암흑기사를 되게 적극적으로 쓰네요. 예, 저한테도 지금 네. 암기가 미친듯이 오고 있어. 내 부하장 다 썰어버리고. 그럼 내가 좀 포토를 많이 깔아놓을까? 어, 돈이 괜찮지. 좀 남으니까. 아, 강자포라고 해야 되죠? 스타트니까. 괜찮아요. 네. 만약에 이제 그 프로리그에서 포토라고 했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제가, 게임 방송이니까. 제가 많이 소심해졌어요, 오빠. 그러게. 여러분, 이유라 씨 원래 안 그랬는데. 어, 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아, 원래 안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애정어린 어, 그런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을 줘야지. 또 사랑이 우리를 또 키우잖아. 저... 자, 일단 이유라 씨가 해란과의 병력과 어, 마주쳤는데 조합 좋네요. 좋죠. 네, 바이킹 있어. 아, 바이킹. 바이킹 빼주고. 바이킹은 빼줘. 상대방인데. 아, 상대방 바이킹은 빼주고. 아, 어, 그렇지. 자, 일단 저의 뮤탈과 이유라 씨의 지상 병력의 화력 앞에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좀 무난하게 가져올 것 같거든요. 무난하게. 아주 무난해. 정말 스무스하게. 제가 아이디가 한 3개 정도 돼가지고 네. 네, 지금 제일 레벨이 약한 걸로, 낮은 걸로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어, 일단 또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다고 하면은 레벨 좀 높은 걸로 해서. 아, 정말로? 네. 어차피 오빠가 있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 난 오빠가 있으니까. 자, 네. 검사동 김매령님께서 어, 유라 씨, 인규 씨, 유라 씨랑 같이 방송하니까 오늘 엄청 들뜨신 것 같아요. 당신이 한번 와서 해봐요. 안 들뜨나. 들뜰 수밖에 없지. 맨날 혼자 하다가 또 어, 제가 그러니까, 저랑 하니까. 혼잣말만 했거든. 아, 자, 그게... 나갔네요. 네, 나갔네요. 지지! 지지! 아,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 승리로 또 가져갔네요. 아, 오빠도 돈이... 5,900원. 아. 저도 한 3,000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돈 안 남는 걸로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요? 아, 정말로? 그럼 이제 예능 아니야? 파티로 가야 되는데? 나 한 번 더 갈 텐데. 네. 실버였네요. 방금 전에 했던 플레이어들이 실버였어. 질 수가 없지, 우리가. 그쵸. 한 손으로 해야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 발가락으로 할까, 오빠? 발가락으로? 발컨, 발컨대? 아, 저 말고 오빠가. 아, 내가? 내가 하는 건 약간. 아, 오빠 이렇게 손을 바꿔서. 이렇게? 자, 이제 그 정도로 갈 수 있긴 하지만. 네. 자, 일단 또 잡혔거든요. 네. 어. 이럴 때 또 이제 봐줘야 돼. 아, 네. 어, 너무 이렇게 우리가 게임 위주로 하면은 안 좋아하거든. 유라 어딨노? 여기 있습니다. 네. 유라 여기 있습니다. 네. 범날두짱님께서 또 유라 씨를 찾아주시네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인규님은 왜 회푼했지? 회춘. 회춘. 이유라 씨가 고인규 해설님보다 키가 크나요? 유라 씨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67이에요. 167? 네. 난 그래도 170은 넘습니다. 와, 정말요? 우아라니. 네, 알겠습니다. 이봐요. 네. 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인규 못생겼다. 괜찮아. 못생겼을 수도 있지. 이제... 어, 근데 실물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어, 진짜요, 오빠? 그럼 이제 나도 독담 한번 해줘야지. 아, 한마디 해주세요. 유라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어, 유라가 없나요? 어, 아니, 없어요? 너무 이뻐. 아, 네. 같이 너무 좋아.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면 처음이잖아. 그쵸. 프로리그를 한 8개월 가까이 같이 했었는데 네. 어, 인규 씨 머리가 더 작은 원근법이죠, 여러분? 인규 씨 키가 더 작은가요? 인규 씨, 네, 머리가 더 작네요. 어. 인규 씨 머리가 더 작네요. 그러면 전 조금 뒤로 가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괜찮아. 내 머리가 워낙 그 크다는 건 이미 소문이 났고 유라 머리는 굉장히 작아요. 아, 단지 카메라가 굉장히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잡혔어요, 또. 아, 네,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누구랑 잡았어요, 오빠? 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 뭐야? 야, 이거 뭐냐? 나만 게임 들어가냐? 저 아니잖아요. 네. 어, 어떻게 된 거야? 학살 모드님과 같이 하는 건데요. 잠깐만, 나 지금 누구랑 하는 거야?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아, 아까 내가 중간에 네. 인터넷이 한번 끊겼어. 아,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인터넷이 한번 끊긴 관계로 파티가 한번 끊겼거든요.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서. 파티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 팀플 재밌네요, 진짜. 네,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거야? 지면 또 내가 볼 때 중간에 한번 지잖아? 네. 우리 말 안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전 말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역시. 멘탈이 강해야 되니까. 네, 아, 멘탈이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저도 꾸준히 말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디귿디귿디귿 1님께서 와, 방송 볼만 나네. 네, 나 혼자 방송할 때는 사실 이런 말들이 없었거든요. 네. 유라가 오니까 사실 나도 참 괜찮네. 아, 걱정을 그래요? 많이 했어. 근데 오기 전에 네. 아, 유라랑 같이 방송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우린 또 프로잖아.
그렇죠. 그런 거 프로. 없어. 프로죠. 일단 하고 보는 거야.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그런 빌드나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인기 오빠가 해주실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볼 때는 유라의 어떤 그 말들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지. 예, 사실 뭐 빌드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시거든. 아 그래요? 예. 그럼 저에 관한 얘기를 좀 하죠. 좋아요. 초반에는 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말하면서 이제 해야 또 이게 방송인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좀 세. 일단 BX 클랜입니다. 상대는 BX 클랜이고요. 아, 한 명은 클랜이 다이아. 싫더라고. 잠깐만 이거 실버야 플레야? 플레요. 플레? 플레 다이아. 플레 갑시다. 다이아. 투토스. 플레 다이아. 인규 오빠는. 자 일단 예, 저는 일단 그 테란이 걸렸고요. 네. 이유라 씨는 포토스고 이유라 씨 얼굴이 너무 밝게 나온다고 빛이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오늘 화장을 좀 두껍게 한 것 같아요. 아, 정말로? 네. 아 근데 이쁘게 봐주세요. 네 이쁩니다. 그렇습니다. 이쁘고 폭풍암을 한 번쯤을 뽑아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폭풍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좀 폭풍암. 예능감으로 가고 우리가 너무 다큐로 가면 이 방송에 좀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네. 좀 편하게 자원도 한 5천 이상 남기면서 네, 게임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맵 같은 경우는 본진에 멀티가 있어요. 본진 안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유나 씨가 일단 좀 빨리 가져가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폭풍함을 가져가려면 일단 자원이 많아야 되잖아. 아, 투토스네 상대가. 일단 뭐 상성에 의해서 투토스 상대로 폭풍함이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즐기자고. 오케이. 일단 오늘은 즐기는 걸로. 빠른 멀티 이후에 폭풍함. 모아주시고요. 네. 유라사마 전직 직업이 무엇인가요? 저 축구선수입니다. 아 축구선수? 몇 살 때까지 했나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2 때까지 했고요. 아, 대학교 진짜? 때도 축구부 동아리를 또 들어가지고 아 진짜? 지금도 다른 저희 프라임 팀과 다른 팀 선수들과 주말마다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 하긴 그 게임단 같은 경우도 비시즌이나 네. 쉬는 날에 막 모두 축구하잖아요. 네 맞아요. 유라 뛰겠다. 오빠 저 저번에 헤딩 불러가지고 이슈 됐었잖아요. 헤트트릭까지는 못 해봤는데. 내가 볼 때 게이머들이 운동을 거의 좀 안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유라처럼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축구를 한 사람은 솔직히 남자랑 해도 유라가 앞설 것 같아. 그런 거 없어? 너보다 못하는 애 많잖아. 제가 기술은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발 빠르기나 이런 게 체력이나 뭐 이런 것도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를 보니까 예전엔 괜찮았는데. 참고로 유라 씨는 89년생이고요. 네. 저는 87인데, 뭐 저희는 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네. 네, 나이 이야기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그 피디님들도 이제 다 30대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야 네. 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아 네. 근데 이유라 골키퍼 출신이라 말도 있는데 진짜예요? 아 아니요, 저는 왼발잡이여서 레프트 윙이었어요. 레프트 윙. 네. 아 네, 고급 단어 용어 나왔습니다. 아 어제 축구 보셨나요 오빠? 아 1대7 아 보고 잤는데 속상해가지고 아 봤어요? 같이 울 뻔했어요 브라질 팬들과. 브라질 팬들이 한 두세 골 먹히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막 울더라고요. 네 아 속상해가지고 나도 진짜 나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 축구를 월드컵을 챙겨볼 정도로 유라 씨가 어쨌든 축구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아 이게 본진의 길이 두 개였구나. 그럼 다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일단 최대한 네. 막고는 있는데 네. 전...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정탑 같은 걸로 네. 막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신으로 우주 관문을 체크를 했습니다. 우주 관문이면은 예언자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유라 씨도 일단 인공기어서 올리고 나서 같이 우주 관문을 올린 다음에 네. 네. 거기서 불사조를 뽑는 것도 괜찮아요. 저 불사조를 잘 컨트롤 못 해가지고. 괜찮아. 정말 괜찮은가요? 그 컨트롤을 기대하는 네. 게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컨트롤 못하는 걸 기대하는 걸지도 몰라 우리는 사실. 네. 자 일단 들어가서 사신 견제를 하고 있고요. 유라 씨의 포지션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레프트 윙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유라 씨 예전만 해도 케이블 TV에 게스트로 많이 나오던데 요즘은 안 나오시나요? 아 요즘에는 네.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섭외가? 네 섭외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못해? 지은 죄가 있어서 아, 뭔 소리야. 사죄하는 마음으로 쉬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죄라고 하기엔 약간 좀 그렇고 넌 지금 너 스스로가 자숙기간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약간 좀 마녀사냥 그런 것도 없지 않았어. 좀 가볍게 넘어가서 되는데 그 일을 그게 약간 기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아. 별거 아니고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e스포츠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슈 메이커가 됐다는 생각에 그런 건 있긴 있었지. 네.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솔직히. 나였으면 잠수 탈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네. 네. 어, 나 계란 맞을 뻔한 거 알아요, 오빠? 아, 진짜 왜? 나 완전 계란 맞을 뻔했잖아. 프로리그 끝나고 계란 던지려고 여학생들 두 명이 와 있는 거야, 프로리그 넥슨 아레나 앞에. 아, 진짜? 일단 이거부터 잡아줘. 어, 고마워. 아, 일단 내연자가 왔는데 저는 해병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유라 씨의 추정자로 이게 바로 팀플이거든. 그쵸. 내가 없는 것을 메꿔주고. 근데 죽었네. 팀플이야. 유라가 팀플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있네. 내가 볼 때 이거 팀플리그에서 유라 우승했다. 진짜로. 이거 나랑 나가야지. 아, 내가 원래 현우랑 자주 했었잖아. 아, 현우랑. 어. 또 왔어, 또 왔어. 얘네 또 왔어. 아, 잡아줘야지. 좋았어. 이거 팀플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BX2Day라는 유저가 유형자를 지금 쓰고 있는데 유라 씨의 추적자에서 막혔고요. 계란 여학생 막 덜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그 유라 씨에게 일단 좀 많은 사랑들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경기가 슬슬 이제 우주 관문을 조동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폭풍함으로 넘어갈 준비를 유라 씨는 하고 있고. 네. 저는 다이오닉 위주로 경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난 지상 경력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겠네. 네. 얼마 안 보내 스투 방송의 오프라인이, 아, 온라이프니. 오, 예언자 뭐야? 엄청 많이 왔어. 큰일 났네.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일단. 어떻게? 일단 잠깐만, 우리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어. 삼리연장의 에너지를 좀 뺄 필요가 있어요. 활성화선을 했기 때문에. 우선 다니고. 자, 이제 살았어. 활용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저쪽에 잘한다. 역시. 어, 느낌이 있네. 팀플을 많이 하는 애들이야. 당첨자로. 어, 그러니까 일단. 어, 나 공허를 뽑을까? 공허 괜찮다. 아, 공허를 뽑을까요? 공허 괜찮아. 일단 불사조를 좀 잡아주고. 내 앞마당 사는 거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추적자를 가지고 제 앞마당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잘한다라고 이제 이설 여신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방이 같은 길드이다 보니까 호흡이 좀 많네요. 아, 역시 클랜은 무서워요. 그치, 무서워. 우리가 지금 살짝 척척 거리고 있어요. 나 내 얘기를 때렸어요. 지금 봤어요, 오빠? 어, 뭐였다고? 내 얘기를 때렸어. 네 얘기를 때렸다고? 내 추적자 내가 때렸어. 아, 예능감이 살아있구나. 네, 이번엔 같은 팀도 때립니다, 이현우 씨. 아까는 저를 때리더만요. 네, 아, 돈 안 남기려고. 네.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자, 고덕훈님, 프로리그 결승 어디서 하나요? 타임스퀘어로 결정이 났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타임스퀘어에서 네, 한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클랜은 호흡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마 그 지금 이 시간에 평일 이 대낮에 팀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스타트를 즐기고 있다는 건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초보수들이야. 네, 우리가 하는 거를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빠.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자, 또 왔어요, 어디? 자, 이번에 4위 연자, 유라식 쪽 군지, 앞마당.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일단 불을 끄러 가고는 있는데 우리 한 방밖에 없다. 우리 이거 계속 잘 막다가 모아서 한 번에 해봐야겠네. 끝내야겠다. 일단 수비 좀 해주고 풀탑이나 이런 것들, 광자포를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폭풍함이 비싸요. 예, 폭풍함이 상당히 좀 비싸다고 해야 되나? 비싸요. 300 그리고 200 정도 드니까. 어, 근데 비싼 건 맞는데 인구수가 또 4라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너무 좀 그렇죠. 말이 안 된다. 토르는 6인데 왜 폭풍함은 4냐.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많긴 하지만 빌드 타임이 그렇게 또 길지가 않아서 예, 모아만 준다면 충분히 또 모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쁘지 않네요. 네. 어, 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핫도그 베이비님이 네. 출연료가 어떻게 되니요? 출연료가? 어, 그러니까. 그 저는 아직 미팅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네. 오빠는 얼마 정도 되세요? 아, 원래, 아 이런 원래 말하기 곤란해요. 유라가 네. 센스가 있네. 네, 원래 곤란해요. 막 공개해버릴 정도로 이 친구가 참 네. 네, 곤란합니다. 멘탈이 세요, 유라가. 정말 출연료가 결정이 됐다면 네. 여기서 발언을 했을 것 같아요, 유라라면.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네. 혼자 본 거죠, 그냥. 그렇죠. 네, 또 왔어요, 불사조. 어, 이번에 양방치기를 한다, 얘네가. 일단 거길 막아주세요, 오빠. 네. 저는 여기를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불사조를 불사조밖에 없거든요? 저쪽이 설마 뭐 폭풍함 있겠지, 내가. 정말? 어, 어 그러네. 어, 어떻게?
공허를 계속 모으는 게 낫겠지? 공허가 세잖아. 그쵸. 어. 일단 지상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지상을 해 근데 공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중 지상을 네. 공중이라고 계속 잘못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까 좀 의아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자 거기에서 인규 삼아 프로리그 출연료는 그것도 말해줄 수 없어. 개브라이님, 인규님은 가끔 해설하다 보면 답답한 적이 없나요?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 이런 거 없나요? 있는데 근데 이게 선수들이 연습실에서는 진짜 잘해요. 하지만 이게 프로리그나 이런 것도 실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좀 안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나갈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폭풍함이 어차피 좀 비싸니까. 그치. 상대방이 병력 보유가 좀 잘 안 됐을 거라서 강하게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또 끝날 수도 있어. 게임이 쉽게. 일단 쟤는 우리를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다 보고 있어. 기분 나쁘게 훔쳐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번쯤은 푸시를 나가보도록 할 텐데 유라 씨의 공업 포격기가 상당히 좀 많아서 이거 예상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갑니다. 전진 신청 다 꽂아주고요. 예언자도 뽑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마 이제 그 게이시 이런 것들 좀 쓰기 위함인 것 같은데 저의 스캔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도록 하고요. 자 분광균열을 켰는데 네 이건 좀 폭풍함을 위해서 아끼는 것도 아프진 않아요. 폭풍함 아픕니다. 자 교전! 점사! 점사! 일단 나는 연결체 같은 걸 일단 깨줄게요. 아이고 봐봐 폭풍! 설마 폭풍! 폭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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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자 해산 해산아 아직 많이 살았어 우리. 자 스캔 폭풍 없죠? 응 폭풍 좋았어!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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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 밀었어. 자 랠리 찍고 자 김유진 같은 강팀장을 넘어서 그렇지 김유진은 겁나 잘하고 어쨌든 우리 이번 경기 이길 것 같아요. 자 아주 다이나믹하게 타이트하게 병력을 지어 짜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폭풍함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줬으면 우리가 졌겠지만 정말 잘 찌로 들어간 것 같아. 그지? 그쵸 오빠 지금 타이밍 정말 중요해요. 스타를 네. 보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늦었으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네, 수도 우리는 있어. 졌으면 솔직히 서로 말을 안 하고 들으실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다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고삼아 고삼아 말해주세요. 자 폭풍 피했고요. 아, 예, 가볍게 피해주고요. 근데 호흡은 좋다. 한 명은 폭풍함을 모으고 한 명은 고위기사를 모았어.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막히긴 막혔는데 어쨌든 간에 멀티를 한 두 기사 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거의 승기를 잡았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저도 일단 멀티를 네. 돈이 많이 남네. 유락장 프로리그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제가 노력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네,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근데 원래 그 유라 씨가 정말 그 기회만 된다면 날비 같은 것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네. 나올 의향은 있었는데 이게 또 마지막에 프라임이 또 희망 고문을 하는 바람에 출전을 못하긴 했거든요. 그쵸. 네. 저희 팀이 또 SK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SK가 프라임한테만 줬어. 오. 난 그러니까 진정한 1등은 우리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는 이건 무슨 망언이야. 1등을 이겼으니까. 네. 근데 거의 이제 그 중국인들의 어떤 이론이라고 하나? 중국인 마인드. 왜냐면 우리가 유라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SK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이다. 네, 뭐 이런 마인드. 긍정적이죠. 마인드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자 이제 거의 다 게임이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그래도 멀티가 계속 있어요 저쪽이. 끈기가 있네. 아직 근데. 이쪽에 폭풍함이 더 쌓일 수가 있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진짜 궁금한 건데 스타테일 팀은 존재하긴 하나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들 거기 아임으로 가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존재는 하는데 이제 그 합병이죠 일종의 프로리그의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쵸. 뭐 그래서 된 건데 오늘도 고통받는 장현우. 근데 현우가 솔직히 네. 나도 좀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현우의 의존도가 너무 컸어 프라임이. 정훈이가 맞아요. 잘해주긴 했는데 약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해서 현우가 마음고생이 굉장히 좀 심했을 거예요. 어땠어요 숙소 내에서 막 그런 거. 일단
현우 마음을 제일 잘 아니까 우리 팀원들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친구들. 아, 못 건드려? 네, 한 손 말하나 누가? 아예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착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눈물도 많고. 아 진짜 눈물이 많아? 예. 네. 아, 안쓰럽죠 뭐. 안타깝네요. 저는 누나니까. 근데 잘하긴 잘한다. 호통함을 계속 모아주면서 얘가 빡치하고 있어 나를. 지상병력이니까. 네. 난 계속 공허만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오빠? 처음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통함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 갈 수가 있는데 돈이 많이 모자른데.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없어요. 상대가 잘해. 근데 아직 이긴 건 할 수 없거든요, 여기가. 자, 일단 저는 폭풍도 진짜 많습니다, 쟤네. 이거 무슨 한데. 자, 난 그럼 조선주 느낌나는 3개까지 주면서 씹어드릴게요. 조선주 느낌나는. 근데 우리 진 것 같은데? 나 잘 모르겠어, 이 상황을. 안 돼. 네. 질 수 없어. 자, 느낌만 조성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호준은 잘하고 있나?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문호준이 스타트1이었나요? 저 그 선수를 잘 모르는데요. 아 몰라요? 또 잘 몰라요? 관심 없고 그냥 카트를 잘했던 친구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한다 상대팀. 네,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가 아까 거의 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계속 꾸준히 예언자로 이제 견제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맞아요, 스타테일. 네, 오히려 저희보다 게임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스타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그 정도로 그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성주만 진에어로 안 갔어도 프라임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저 위험 발언입니다, 위험 발언. 왜? 어? 아이. 마음이 아픈 거야? 저희 팀은 일단 성주 생각하면 많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렇지. 성주가 네. 나도 이 정도로 잘해줄 줄은 몰랐어요. 지네어 가서. 아 근데 작년 스타리그 때도 우승을 해가지고. 아 근데 맞아요. 자기한테 최고 대우를 해줄 수 있는 팀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정말 유라가 말해준 것처럼 프로라면 그게 맞아. 네. 옛날에 그 나도 들은 건데 이재동이 굉장히 다른 팀에서 고액 연봉으로 이적이 들어왔어. 네. 근데 재동이가 안 간 거야. 의리, 우정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나는 그게 좀 아쉬웠거든. 네. 재동이 같은 거물급 스타들이 좀 움직여줘야 이 판이 좀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쵸. 재동이가 팀과의 어떤 그 의리 같은 걸 지킨다고 안 갔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이게 선수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의리를 지키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저희 뭐 이정훈 선수도 왕년에 되게 고액의 연봉을 받고 약간 이적 제의가 왔었어요. 혹시 정훈이 정도면은 뭐 해외팀에서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정훈이도 의리. 의리. 아, 그렇죠. 그것도 이해는 돼. 왜냐면 이제 학습을 하면서 같이 네. 한솥밥을 먹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이기면 같이 기쁘고 지면 같이 슬프고 맞아요.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사이인데 잊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이제 환경 같은 것도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 적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팀마다 다 그게 달라요. 느낌이라는 게 달라. 분위기도 그렇고 맞아요. 완전 달라가지고 이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일이 힘들어서 일 가운두는 게 아니라 사람 문제가 안 되니까. 그치, 사람 관계니까. 근데 폭풍함을 또 모아주고 있네요, 유라씨가. 네,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난 지금 완전 내가 민폐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 완전 졌다 싶었는데 네. 유라가 열심히 네, 하드캐리 하겠는데요, 이번 경기. 아, 열심히. 자, 인규님 가스 남는 것 좀 유라씨 주세요. 아, 맞네, 이거 자원 나눌 수 있잖아, 우리. 맞아. 나 좀 주세요, 오빠. 나 많아? 줄게. 네. 나 줄게, 나 가스 많다. 많아.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깜빡하고 있었어요, 지금. 네, 팀플을 참고로 스타트는 가스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좋은 팀입니다. 자, 광점님 감사합니다. 자, 유라 씨의 실력 보세요. 의리의리합니다. 폭풍함이 벌써 공유업이 끝났고 상대방의 예언자를 또 격출시켰고요. 인규사마가 민폐였네. 네, 아 내가 또 한... 야, 다시 네.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팀플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잘하시는데요, 오빠? 뭘 잘해? 유라가 지금 정말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공권 싸움이 진짜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제 사거리가 긴 폭풍함을 가지고 제가 스캔을 잘만 써주면 될 것 같거든요. 황금함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라가 운영하는 황금함대.
황금함대. 네. 자, 그 어떤 그 개불님께서 이정훈 씨가 이정훈 선수가 네. 아직도 롤 하나요라고 생각 말씀해 주시는데 아 열심히 스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 암기사 좋아 이유라. 아 견제를 좀 가져야죠. 자 이유라의 암기사 견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야 김희진인 줄 알았어. 자 거기에 폭풍함까지. 네. 아 이유라 각성했네. 각성했어? 어 이유라 각성했다. 아 네. 웃겨라. 여러분 이유라가 드디어. 작성했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이제. 어 연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라. 자 거기에 한시 쪽에 광전사까지 딱 붙여주고 멀티태스팅이 지금 유라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자 유령 좀 모아주세요. 지금 난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게 많아. 유라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언제 자. 갈까요? 지금? 잠깐만. 응. 나 오빠 따라갈 때. 근데 거실이 많다. 보이잖아. 가지 말자. 아직? 가지 아직 말고 조금 더 모아주고. 사거리 같은 걸로 여기 때려버려 여기를. 그러니까. 어 사거리 재가지고 나는 그럼 의료선견들 한번 갈게. 오케이. 오 무서워 무서워. 그래. 무서워 무서워. 좋아. 무서워. 자 아무기도 잘한다 유라. 아 진짜 잘한다. 뻥 안 치고. 어. 여러분 이거 방송이라서 제가 예의상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 진짜 못하면 겁나 갈굴 생각이었는데 아 유라가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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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예, 개인 화면을 유라 위주로 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안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별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예, 유라 씨 개인 화면을 보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멀티 하나는 제가 밀어놨는데 어 역으로 갈궈주세요 유라사마. 아 갈궈도 돼. 유라가 갈구는 거라면 기꺼이. 아이 네. 어떻게 가딘규를 갈구겠습니까? 괜찮아. 그것도 설정이지 뭐. 아 어떻게? 네. 아 제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별로 쉴드를 쳐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갈구셔도 돼요. 네. 아직 싸움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 태프전의 유령 밤과 바이킹 전순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제가 한번 그러면 가스 채취 좀. 빡세게 해가지고 네. 어, 밤까마귀 이런 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상당히 가난해졌어요. 자, 폭풍함 사거리 싸움. 아, 근데 유라가 좀 맞나? 덥나? 내가 좀 더운 것 같아. 더워, 빼야 될 것 같아. 아우, 다 죽었어. 폭풍함이 착이요. 네, 사투리 나오고요. 어, 중간에 또 만났네. 큰일 났다. 네. 모선에 데려가면 좋은데. 외교국이랑 그, 튀어버리게. 아, 그러게. 어. 자 일단 그래도 제가 멀티를 깨고 있어서 후속 싸움에서는 우리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 어 근데 많다. 쟤네 업그레이드 잘 돼가지고. 아 이길 줄 알았는데. 그니까 나도 이길 줄 알았어. 어 그럼 내가 일단 우주공항이를 좀 모아야겠어. 자 인규사마 티브부가 인규는 언제 돌아오나요? 그건 이제 기약이 없습니다. 끝나버렸고요. 어 범나일 주장님께서 프로리그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는 누군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유라 씨가 봤을 때 그 프라임 팀을 제외하고 감독이니까 네. 어떤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방태수 선수가 방태수가 각인을 한 게 아닌가? 아, 각성 가, 각성 가, 각성 각인 아, 각성을 한 게 네, 아닌가? 각성. 근데 그것도 괜찮죠. 네. 네 워낙 또 저는 어제 그 조성주 아니면 김희진이 뭔가 해줄 줄 알았지 방태수가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쵸 맞아 맞아 맞아. 네. 태수가 그 정도로 뭔가 인터뷰가 강한 정도로서 인터뷰도 너무 재밌게 잘해줘서 뭔가 놀랬어요 인터뷰하는 거 보고 겁나 웃겼어요 진짜 배꼽이 빠진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하긴 잘합니다 저기가 계속 무한합장식으로 하니까 네 여기 이제 암흑기사 같은 거 인포만 좀 해주세요. 네. 자 저도 이제 우주공항 유닛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좀 보내줄 수 있나요, 오빠? 어, 알았어요. 혹시? 기꺼이 가스를. 난 돈이 너무 많다. 저는 진짜? 돈을 좀 드릴게요, 오빠. 어, 난 돈 좀 줘. 저는 가스, 어, 미안, 나 잘못 눌렀다. 그냥 그래. 가스 1000을 요청했다, 너한테. 여러분, 예능이니까요. 아, 난 돈이 너무 많아.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자원 보내려면 또 클릭을 많이 해야 돼요. 손이 많이가 엄청. 맞아. 겁나 짜증나. 좀 편하게 좀 해주지. 그러니까. 겁나 짱난다니까. 아, 이 개인 방송이 그런 용어로 써도 되는군요. 욕만 안 하면 돼. 아, 지. 아, 욕을 해도 어, 유라가 다음에 안 나오려면 욕해도 되고 오늘만 하려면 욕해도 됩니다.
네. 네. 어, 갑자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전투 순양함 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네요. 제가지고 유라님 스타트 BJ 하면 잘할 것 같아요. 해보실 생각 없나요? 스타트 BJ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트위치 방송을 먼저 할 생각입니다. 아. 네. 어 나갔어. 나갔어. 우리의 끈질김에. 야, 하이파이브 치자 여기서. 우리의 끈질김에 나갔네. 야 우리 이겼어. 겁나 쎘는데 쟤네. 아 우리의 끈질김에 나갔어. 오. 어 근데 우리가 질 분위기였는데. 우리 진 거야 원래. 그쵸. 어. 오 다 있. 우와. 하이파이브. 잠깐만. 다시 한 번. 우리. 야 너도 나랑 같이 된 거 맞지? 너도 다 해야지 그럼. 우리 팀이니까 다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왜 너 아니야? 뭐야. 나 렉 걸렸어. 야 너 직접 해봐. 나 렉 걸렸어. 어? 야 왜 잠깐만 이상해. 나 렉 걸렸어. 왜 우리 같은 팀이 아니야? 계속? 나, 아니 아니 나, 그게 아니라 나걸한게 아니야? 아니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 너랑 나랑 같은 팀이잖아. 근데 왜 나는 다이아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지금 렉기 걸렸어 오빠. 왜 이거 왜 이러냐? 왜 유라는 같이 배치를 받았는데 왜 유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직접 해봐. 이상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나는 다이아인데 유라는 배치가 안 됐어? 우리 같이 게임했는데. 그치? 응. 이상해. 근데 제가... 원래 한 다섯 번 정도 해야. 아니. 응. 이상한데? 근데 응. 제접해봐 제접. 나갔다가, 나갔다가? 아니, 게임을 아예 나갔다가. 게임을 나갔다가? 어. 희한하네 이게. 버그 걸었대 나보고. 자 이거 지금 약간 예 사고가 났어요. 이거 1에 눌러봐. 어 유라는 왜 배치가 안 됐어? 이상해 그치? 아 오빠는 몇 번을 하셨나 보다. 근데 우리 같이 팀이었잖아. 나는 그 전에 아예 안 했어요. 아니야 근데 팀이면은 내가 이전에 한 게 상관이 없다니까. 아 정말? 어. 왜 그런 거야? 오빠 버그 그러니까. 걸었네. 버그 걸었어 내가? 자 어 비켜요 비켜님께서 유사님 1대1 레더 등급 뭐냐고. 1대1 레더 등급 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유사씨가 일단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너 많은 것들 알려고 하면 하지마. 아 뭐 레더 등급을 아시려면 1대1 보세요. 덤벼? 네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잠깐만. 비켜요 비켜님 지금 스타트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진짜 하려면 어떡해. 해야지 진짜 우리는. 아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 좋아요. 책임져야지. 잠깐만 비켜요 비켜님 지금 스타트 어 들어올 수 있대. 네. 아 고! 고! 자 그럼 여기서 걸게요. 어 한 3판 2선을 하고 이기면은 아 단판으로 해요. 단판? 네. 그래 퀵뷰 30일치 쏩니다. 콜! 30일씩 네.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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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접속 고! 자 들어오셔서 들어오세요. 헝그리앱 TV 채널로 오시면은 헝그리앱 TV로 자 이거 비켜요 비켜 대 비켜님 대 유라 이유라 씨의 네 즉석 1대1 오케이 그럼 내가 코치 해줄게 뒤에서 받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케이 코치 해줄게. 자 이거 빅매치입니다. 유라가 아니 1대1 걸어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종족이 어떻게 되세요? 종족이 뭐예요 비키요 비키님. 종족이 뭐야? 지금 접속하고 있나 보다. 바로 접속. 내가 볼때 집 컴퓨터가 고. 느려가지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로딩이 좀 길잖아. 재밌겠네. 어. 자 지금 테란 야, 강, 유라가 강이지. 야 유라가 세미한테 지금 세미가 적으라서 그런 거고 유라가 테란한테 안 지지. 에휴 사실 유라... 제가 저그 상대로 제일 잘해요. 잘해? 야, 그럼 하지 마. 야 너 지금 보험 드는 거니? 유라 너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아 알겠습니다. 오빠 실망할 거야. 네 행복공항님께서 유라도 프로게이머인데 코치해주면 안 되지. 불공평하지. 남녀 상관없이 그래 오케이 코치 그래, 없이 코치 없이 내가 해설을 할게 그러면 대신 지면은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인정해. 야 이거 괜찮네. 자 비켜요 비켜님 들어오시면 아 누구지 지금 이제 채널에 헝그리앱 TV 채널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굴까 궁금합니다. 자 누구 왔거든요 방금 전에 이 사람이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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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다 접니다 헤이 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 맵 선택을 맵 선택을 어떻게 하지? 유라가 그럼 맵 선택하자. 그래요. 유라 뭐 할래? 제가 해도 될까요? 괜찮죠, 비켜 비켜님. 네. 상대 다이아야, 괜찮겠어? 다이아요? 다이아, 나 놀랬다. 다이아다. 오케이, 야, 다이아 고. 야 좀 세다.
자, 하야고. 맵 골라. 맵을 회전목마로 하죠. 회전목마 갑니다. 회전목마로 하죠. 야, 회전목마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뭐가 좋아? 야, 회전목마 톡도 안 좋아. 그럼 만발의 정원으로 하죠. 만발의 정원? 그것도 안 좋고요. 아니, 만발의 정원 아니야. 프로스 할래? 프로스 나 회전목마 할래. 회전목마 할래? 응, 회전목마. 테란이죠. 회전목마 할게요. 야, 회전목마 테란 안...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제가 방을 만들고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가네. 어, 그래, 이렇게 해야지. 다이아. 살아있는 방송이니까. 다이아. 자, 일단 블리자드 만발의 정원이 2인용이고요. 만. 나 만발의 정원 게임 만들기. 나 진짜 열심히 할 거다. 아, 그래. 아, 회전목마 정원. 미안. 회전목마였지? 네. 아, 회전목마가 2인용 맵, 회전목마. 3인용 맵. 자, 지금 옵저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안 돼. 아, 시켜줘. 안 돼. 아, 손이 형이... 너무 느린데. 아, 미치겠네. 네. 나에 대해 너무 잘 알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내가 안 해봤는데. 플레이어 추가. 게임 공개. 맞아? 아니잖아, 이거. 사용자 지정을 하고. 야, 나 이거 나 레더쟁이라서 사용자 지정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추가하면 안 되잖아. 나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야지. 그래. 그 밖에 범주인가? 맞네. 자, 여러분들 제가 초대를 그러면 할 텐데 나 이게 어떻게 내려가냐. 자, 그러면 깜신님이 방 따요. 예, 깜신님이 방 따고. 나 이거 잘 모르겠다. 내가 약간 긴장하는 거 맞아요? 유라 좀 긴장했대요, 여러분. 손에 땀 난다고요. 자, 헝그리 TV에서 볼 수 있는 유라의 1대1 레더. 원래 첫 주차는 좀 가볍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유라의 어찌 보면 좀 패기. 그래요. 패기 유라 한번 보여드리죠. 유라가 패기 시전했지. 뭐 저도 뭐 질 수도 없어. 있는 거니까. 그래, 게임은 이기고 싶어 하는 거야. 대신 네. 어디 가만 안 되셨다고? 나 절대 엉덩이 본드 붙여놨잖아요. 그래.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초대를 했고요. 네. 네임 깜심님께서 전부 다 초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초대를 한 명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이디가 임팩트가 있어. 나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면 안 될까? 이어폰 없나요? 우리 이거 지금 상당히 좀 실전 느낌이라서 중요한 게임인 것 같은데. 유라의 자존심을 걸었거든요. 이거 이어폰 좀 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소리 좀 들으면서 이거 진지하게. 유라가 소리 안 나는 상태에서 지게 되면 변명의 여지가 있어.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앨 거야. 변수를 그럼... 없앨 거야. 나 말도 안 걸 거야, 유라한테. 인기한 게임 나와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아, 나 게임 어떻게 내려가냐? 잠깐만. 자리를 바꿔야죠. 왜 내가, 좋아요. 자, 맞습니다. 레벨 98짜리가 이유라 씨고요. 택신 은영 호밥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면은 일단 시도를 할 텐데, 아직 이유라 씨가 세팅이 덜 된 관계로. 약간 이거 어디다 끼는지 혹시 아세요, 오빠? 그거를 제가 일단 일어나서. 네네. 이게 연두색. 네. 끼워봐. 요거. 이거 형 확인. 확인. 네. 일단 자, 제가 여기서는 들린. 들려 확실해? 자, 들렸습니다. 들렸습니다. 오케이. 들립니다. 아, 택시는 영호밥이구나. 택시는 영호밥. 나 저도 잃을 거 없으니까.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정말 이벤트 매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혜인님께서 이기시면 네, 퀵뷰 31치를 쏘고요. 뭐 벌칙 같은 거는 사실 없는 걸로 하고, 네, 유라가 지면 마음이 아플 거니까 뭐 벌칙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방풀 자제. 네, 혜인님 매너상 방풀은 하지 말고요. 문세미 선수도 다이아였는데 제가 졌죠. 근데 세미는 네. 잘하는 다이아야. 근데 이분은 잘 모르겠다. 네, 이분. 근데 이분의 내가 데이터를 이미 다 알아버리면 네. 이렇게 하자. 너 소리 많이 올려서 네. 내 이야기가 안 들리게끔 해. 진짜 많이 올렸어요. 안 들려. 다 끼워봐. 유라야. 지금은 들리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오빠 개그야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해변김이 인규형보다 낫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 괜찮다. 뭐냐면 혜인님. 혜인님이 지면은 닉네임 바꾸기. 그러니까 이게 스타투가 네. 닉네임을 바꿀 수 있잖아. 네. 네가 이기면 네. 저분의 닉네임을 네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아, 정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켜요, 비켜 꺼져 뭐 이런 걸로.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유라가 이기면 받아드리겠습니다. 혜인님은 아이디를 바꾸셔야 되고요. 혜인님이 이기면 네, 퀵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이제 그만 봐.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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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눌러주세요. 쥐지요. 쥐지요. 굿게임. 굿게임. 아우, 예, 제가 다 떨립니다, 여러분. 아우, 긴장되네요. 네, 유라 씨도 이제 프로게이머 이기 때문에 제가 코치는 하지 않고요. 퀵뷰와 닉방입니다. 유라짱 잘해요, 생각보다. 내가 방금 팀프라고 좀 느꼈어요. 맵은 회전목마. 회전목마. 네, 상대방의 아이는 헤이. 최고 등급이 다이아고요. 아... 이유라 씨는 비밀이래요. 비밀입니다. 겉으로는 마스터예요. 나 겁마예요, 겁마. 네, 겁마입니다. 물마도 아니고 날마도 아니고 별마도 아니고 겁마입니다. 겉으로만 마스터.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유라 들려? 이유라 바보. 들려요. 아, 들려? 자, 네, 들린다네요. 자, 깨알 디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유라 씨의 어떤 1대1 패기, 비케어 비켜님의 1대1 성사로 인한 이벤트 매치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옵저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채팅도 읽고 네, 해설도 하는 1인 3역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진영, 10시 쪽에 있는 진영은 바로 이유라 씨고요. 아이디는 바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종족은 프로토스, 맵은 회전목마.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진영, 어차피 유라가 이쪽 보일 거예요. 한신네. 네, 테란. 상대방은 헤이. 이기면 30일치 퀵뷰를 드리고요. 지면 닉네임을 이유라 씨가 원하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줄리우님, 해설도 있고 선수도 나오니 베네더텍 같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재밌네요. 이거 고인규의 스타트 타임이 새롭게 시즌2로 개편이 들어갔는데 신의 한 수입니다. 정말 개편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유라가 확실히 좀 예능감이 있네. 예능감이 있어요. 소리는 다르다. 고인규 씨, 프로리그 선수 중에 스타성이 제일 뛰어난 선수는 누군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오빠가 생각했을 때 누구예요? 스타성? 아, 너 말하지 마. 아, 너 집중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라 집중해. 유라 집중해. 유라 네. 집중해. 네, 유라 유라는 집중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타성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따져봤을 때 강민수 선수가 인터뷰를 좀 잘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이제 그런 선수들 있거든요. 하지만 실력만 놓고 봤을 땐 역시나 요즘에 진에어 선수들이 상당히 좀 핫하기 때문에 고인규님 스케일 인증 좀이라고 루이엔?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 인증을 제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도 헝그대TV 이 고인규와 이유라의 사투타임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이버에 헝그랩TV를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헝그랩TV를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테란 헤이 선수가 헤이 유저분이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심시티를 발로 했네. 이래가지고 유라 이기겠냐고. 아이고. 입구가 베를린 장벽인데. 아이고. 베를린 장벽 드림 나왔어요 지금. 아이고야. 네, 이건 이런 심시티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여기는 이제 약간 좀 개인 방송이니까 좀 마이너틱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라 선수가 시간 증폭을 통해서 일단 관문에 추적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입구 심시티 해놨어요. 테란 유저분은 이유라 선수, 유라 씨의 건물을 추가적으로 보지 않고 일단 살기 위해서 나갔고요. 네, 헤이 유저분, 바빠요, 바쁘다 바빠? 네, 닉네임은 까먹었는데 어쨌든 뭔가 빌드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셨네요. 마재윤 쉽새끼님,
어, 반갑습니다. 근데 형 스타팅은 왜 알려줘요? 유나가 어제 보거든요. 스타팅을 볼 수 있거든요. 오! 자, 하지만 네, 여기서 건설 로봇을 통해서 아, 뭐야? 봤어. 웬일이니? 걸렸네. 걸렸는데 내가 볼 때 방풀은 아닐 거야. 방풀하려면 모니터가 두 개 있어야 되거든. 응. 근데 설마 방풀은 아닌 것 같고 감이 좋네요. 예, 촉이 좋아요. 보신 거 아니죠? 에, 설마 봤겠어. 에이, 난 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라 안 보고 있는데. 유라가 그 정도 여유는 없거든. 아니요, 양심껏 안 보는 양심껏? 거죠. 네. 아, 웬일이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이유라 씨의 빌드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완전 꼬였어. 완전 꼬였어. 유라가 지금 빌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웬일이니. 나 운영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우관이 지금 바로 보였어.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니. 네, 멋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만그만님, 어, 이거 이유라씨가 방송에서 한 거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머리 크면 본자님, 머리 크다고 다 본자는 아니에요. 제가 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거 WSL에서 본 빌드인데 라고. 아, WSL 때 쓰긴 썼죠? 네. 어, WSL 보셨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와. 이분이 마지원 쉽새끼님이신데 네. 그분께서 네, WSL까지 보세요. WSL도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네. 자, 이제부터 슬슬 박진감 넘치는 그런 아, 나 운영 못하는데 진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유라씨의 한번 반응이나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재훈 함부로 언급하면 안 돼요 고인규짱. 지금은 괜찮아요 개인 방송이니까. 저도 별로 입에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이거든요. 땅꾸미지! 야, 이유라 반응 보소! 이 정도쯤이야. 어, 뭐야, 어디 또 왔어? 웬일이니? 야, 이거 양방치기야. 좋았어, 좋았어.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자, 근데 앞마당에서 지금 이유라 선수의 막을 수 있지. 이유라 씨의 지금 수정이 약간 풀렸고요. 역장! 역장 미치 좋네. 아, 그쵸.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지. 근데 이유라가 느낌 있네. 느낌 있어, 유라가. 고인기보다 빠르다 라는 말들도 있고 난리가 났어. 유라짱 잘한다, 이게. 이 정도는 뭐. 유라가 진짜. 한 번 더 와봐! 또 와, 계속 와. 에이, 또 와. 와봐. 와봐. 에이, 뭐 이 정도야. 아이디도 헤이잖아. 헤이. 헤이. 아이디 바꾸게 만들어줄게. 그래. 야, 아이디 바꿔야겠다, 이거 진짜. 와, 근데 유라 잘한다. 웬일이니? 아, 웃겨라. 그러니까 유라 괜찮네. 느낌 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내가 볼 때 상대방이 완전 주눅 들어서 지금 깜짝 놀랐겠지. 내가 알고 있는 이유란 이게 아니거든. 오빠가 알고 있는 난 뭐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고 저 사람 혜이가 아, 알고 있는 이유라는 분명히 끝났어야 되거든? 근데 안 끝난 거야. 아이, 땅거리 그거는 뭐 쉬운 점 먹기지. 장막이지. 그럼. 지금 속속히 1대1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라 씨. 나 또? 아, 누구야? 나 이번엔 밥 사줘. 배고파. 자, 일단 그 유라 씨의 이번 경기를 이게 다음 경기를 내다보면 안 돼요. 이번 경기만 내다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유라 씨에게 일대 신청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경기를 일단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선이 들어가서 네, 유라 씨가 또 이것저것 상대방의 동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 너무 못한다. 너 못한대. 아 진짜 이 정도 이기지. 그러니까. 누구랑 하는 거라고 오빠? 헤이? 헤이? 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너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길 것 같아. 뭐냐 헤이야. 에이그. 유라가 보나봐 눈알 테니까. 에이그. 이거 유라 반응 내가, 좋아. 내가 또 있어. 봤어. 웬일이니. 웬일이니. 아 웬일이니. 수업 앞에 웬일이니. 아. 하우스윙 컨트롤 웬일이니. 아 이게 웬일이니. 역장 웬일이니. 아. 다 봤어. 다 봤다, 뭐야 이게. 여기 못 봤어. 못 봤네. 여기 못 봤네 유라야. 웬일이니? 유라 집중해야겠다. 내가 볼 때 너 위기다 지금. 아 안 돼 안 돼. 너 지금 추가적인 관측선 어디 있니? 아, 관측선. 웬일이니? 아, 웬일이니? 내가 졌어. 아. 네. 뭐.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아직까진 괜찮아. 지금 채팅창을 잠깐 못 봤는데. 나랑 연보성이랑 닮았댄다. 누구? 연보성. 아 오빠랑이야? 어. 연보성이야? 아 뭐야 양방치기 들어오고 야, 있어. 또 들어왔잖아. 아, 오빠가 말 아니 오빠가 말 걸어서 그렇잖아. 웬일이니? 웬일이니? 이거 이건 완전히 오빠 말 걸어서 그런 거야. 야 유라 실신이다. 오빠가 말 걸어서 그런 거야. 변명하지 마라. 야 유라 지금 자원 첫 남는다. 어 웬일이니? 잠깐만 유라 수정 타투 막혔다. 잠깐만. 야 유라 실력 뽀록 난다 여기서. 아야 말하면서 해서 그래요. 말하면서 자 내가 내 실력이 헤이가 이러지 않아. 잘하네 헤이.
내 실력이 이게 아니야. 아니야, 네 실력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자, 연보성 진화 형이 고인규 아니? 야, 내가 솔직히 보성이 보다 낫지, 그지? 연보성이 해철이고 고인규가 레오고 여진구가 하이브야? 야, 여진구 괜찮다. 여진구. 야, 여진구 진짜 닮았다. 여진구 괜찮고 연보성 고인규 여진구. 난 누구 닮았어? 유라는 누구 닮았나요? 나는. 자, 근데 유라 지금 이거 못 맞겠다. 유라 게임 끝나겠다. 역장만 잘 친다면 자, 가능하지 않을까? 끝났다. 유라 끝났어. 아 진짜? 유라 다이아한테 졌다. 아 뭐야? 말 걸어서 그래. 에이 안 되겠다. 아이. 아이. 에이.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딱 한 번. 아 그래 지지. 아 나 지지. 아, 지쳐야지. 아, 한 번 더 하자. 헤이 한 번 더. 야 유라 지지 안 쳤다. 지지요 말로 할게요. 자 이유라 씨 경고. 아. 네. 벌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한 번만 더 하자. 아유. 잠깐만. 일단 잘했어. 바빠요 바빠님이 잘했는데 한 번만 더 하자. 이거 가능성 봤다 이유라. 아, 나 가능성 봤거든 진짜. 아 나 반응 진짜 좋은데 인규 오빠가 옆에서 계속. 그러면 잠깐만 또 초대 왔거든요. 맵 바꿀까? 괜찮아? 맵. 회전 목마.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 네가 적어야지. 뭘 네가 지금. 아유 있어. 아야 네가 졌잖아. 원래 진초야 진초. 진쪽이 초이스야. 진쪽이 초이스야. 그럼 내가 하는 거니까. 너 잠깐만. 그러면 맵을 다시 한번 더 뭐 땡기는 맵 있나요? 이게 회전 목마가 지뢰드랍에 취약해. 막기 힘들단 그치. 말이야. 근데 너 회전 목마 하자 그랬잖아. 추천 있어요 오빠 혹시? 내가 볼 땐 프로스트 할까? 프로스트가 본진 앞마당에 많이 안 해봤어. 여성 리그 준비하느라고. 여성 리그에 프로스트가 없었거든요. 없었어? 그러면 본진이 좁은 데래야 돼 내가 볼 땐. 내가 했던 게 지금 회장목마 다음에 그 다음에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그리고 만발의 정원. 아 이게 맵이 내가 볼 때 회전목마는 최악이었어 유라 걸음 맵 중에. 근데 지금 내가 공식 맵이 생각이 안 나거든? 자 잠깐만. 아! 이미 킥뷰를 쏴버렸어. 그러면 이제 킥뷰를 떠나서 한 번 더 하자. 킥뷰를 떠나서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해? 아 그래 안 해? 아 혜인이 혹시 팀플 하실래요? 오빠 믿고. 잠깐만 근데 상대방이 센 사람 내려오면 안 되니까. 잠깐만 근데 다이아는 좀 세긴 셌어. 그러면 약간 좀 바꿀까? 1대1을 다른 분들이 막 하자고 하시거든? 아 그래요? 어떻게 할래? 1대1 한번 해볼래? 자신 없어? 다이아 이하급 없으신가요? 다이아 이하 플레는 괜찮지? 아 플레 정도는 뭐 이기죠. 플레는 껌이지. 플레는 껌이라고 해줘. 껌이죠. 어 뭐, 플레 껌이야. 플레죠. 자 그러면은 플레 잠깐만. 플레 어딨어? 플레 어딨어? 그럼 유라가 고르자. 채널에서 고르던가. 잠깐만. 아 그러면 오늘 방송은 내가 계속.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야.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앞으로 할 거기 그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유라랑 한번 붙고 싶어. 유라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 그치. 그리고 우리 팀플을 납작하게 해주고 싶으면은 이제 그 전에 뭐 신청을 받아도 되고 우리가 골라도 되고 한데 근데 지금 완전 난리가 났어요. 많은 계속. 분들이 한판 하자고. 어떡하냐 그럼? 저 실버인데 읽을 수 있음. 그래요. 어필을 해주세요. 그럼 유라가 한 명 고르자 여기서. 어필 한 번에. 대신에 근데 내가 실버한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넌 가루가 되는 거지. 아 나 가루가 될 바에는 안 해. 안 해? 나 가루가 될 바에는 지금도 충분히 가루야. 그래. 어떻게 더 가루가 돼? 그건 맞아. 어떻게 더 가루가 돼?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더 가루가 돼? 어떡하라고? 은퇴하라고 완전히? 어? 이런 너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럴 순 없잖아. 나 어떻게 더 가루가 돼? 자 그럼 이렇게 하자. 그 팀플을 한번 해. 다른 사람들이랑 팀플을 해서 우리를 이기면 퀵뷰를 주자. 그렇죠. 괜찮지? 그걸로 갔으니까. 대신 3판 2선승. 오케이 오케이. 아닌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단판으로 우리가 고를게요. 2대2 괜찮네. 1대1은 그러면 저희가 유라가 좀 많이 지쳤거든요. 지금 상당히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크서클 보이시죠? 네, 정신력이 상대 많이 좀 망가져서 멘탈이 상해버렸어. 1대1은 여기서 끝내고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네, 한 경기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4대4도 하고 싶다. 4대4 괜찮지? 아니면 근데 서치가 안 돼요 오빠. 4대4는 그치 그렇긴 하지. 네. 잠깐만 3대3? 여기 그럼 채널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아 그럼 되겠네. 4대4로 하자. 4대4 채널에 있으신 분들과 같이 4대4로
하시고 싶으신 우리가 분들 일단 무작위로 한 번쯤 4대4 괜찮다. 4대4가 은근 스타트로 어필할 수 있거든? 너무 재밌어. 제가 부르도 어때 해봤죠. 아, 진짜? 4대4 뭔 소리 하는 거. 부르도 아니잖아. 스타트잖아 이거. 아, 그렇죠. 아, 옛날에 많이 해봤죠. 우리 스타트 홍보해야 돼. 여기서 부르도만 말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조심 신경 좀 써줘. 금지어 오케이 오케이. 금지어야. 자 그러면 8인용 맵 중에서 이번 시즌 맵이 뭐가 있냐. 4대4 한번 갑시다. 잠깐만요. 내가 4대4 지도가 뭐가 있나 볼게. 고구, 도관, 원시 무덤, 응징, 조각난 섬. 단판으로 치러질 거라서요. 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라가 일단 채팅창 좀 읽어줘. 연보성이 났냐 고인규가 났냐. 아, 그럼 그만하고. 아, 나 보성이랑 비교하지 말라니까. 어? 보성이는 귀엽긴 한데. 아니 안 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자 그러면 맵을 원시 무덤. 네, 비큐님이 별풍선 1000개 선물. 네. 감사합니다. 어? 뭐야? 비큐님이 별풍선 1000개 쏘았어. 1000개가 뭔지 몰라 나는. 1000개는 10만원 아니야? 우와 진짜? 별풍선이 돈이에요? 돈이지. 난 몰랐어. 별풍선이 돈이었구나. 야! 감사합니다. 1000개를 왜 여기 써? 네 계좌로 써야지. 네 죄송하고요. 4인용 8대8 아니 4대4 당황해가지고 1000개를 썼어. 감사합니다. 예. 유라의 힘! 나 처음 봤어. 유라입니다 이거 진짜. 자 고국이라는 맵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이게 뭐야? 제가 무작위로 한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라를 초대를 하고 게임 초대. 네. 약간 맞출게요. 늘 어디 보자. 지금 계시는 분 누구 있나요? 손 좀 들어주세요. 컬러님 초대하게 하고요. 게임 초대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임 길드 두 분도 있고 사카키 유현님 다 게임을 초대하도록 할 텐데 일단 초대하고 나서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초대 다 하고요. 또 계시는 분 있나요? 지금 두 분 나왔습니다. 두 자리 접속해 계시는 분. 예. 손! 네 항상 그 채널은 헝그리앱TV라는 채널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진짜 많이 들어온다. 이거 이유라 힘이야 내가 볼 때. 오 진짜? 근데 초대가 지금 끝났거든요. 네 일단 근데 오늘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 맞추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고르자. 잘하는 사람 우리한테. 그죠? 그건 아닌가? 내기 어떤 거 하실래요? 아니 내기는 그냥 이기는 팀에게 퀵뷰거든 무조건.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둘은 일단 필요 없잖아. 대신에 이제 우리 툼 아프리카 30일치 고화질 뭐 이런 거. 아 진짜 너무 좋다. 되게 좋은 거라서 우리 팀이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는 됐고 두 분께 드리면 되는 거고. 네. 상대 팀이 이기면 상대 팀 네 명한테 다 주는 거야. 아 좋아요. 그러면 팀을 나눌 건데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상대 팀에 일단 네임을 넣자. 네임이 좀 세. 네임이 세거든? 네임을 저기 줘버려. 네임을 붙여놓고 네임 붙이고 그러면 스트레스님이 겁나 센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잘하시네. 겁나 잘해. 잘하시네. 그럼 스트레스님이 저희 팀으로 오세요. 여기 맞고? 네 위로 올려. 데리고 오고. 네. 아 이렇게 가죠. 지금 당황했어 네임들이. 네. 왜냐면 노 게임 노 스트레스 저분이 네. 그랜드마스터야. 아 진짜? 겁나 잘해. 내가 못하니까. 그래 유라가 못하니까. 난 이미 가루잖아. 유라는 가루니까. 자 여기에서 자 한 분만 나오면 되는데 사카키 유현님은 마이너스 1인분이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콜! 자 콜! 자 준비됐죠 여러분? 갑시다. 네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퀵뷰 30일치를 걸고 싸우는 건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기모야겠다. 그래 넌 소리 들어. 고인규 머리 작다 한만두님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머리 작다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요. 자 이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꼭 날이 아니거든요. 네 고인규와 이유라와 고인규가 함께하는 스타트 타임. 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추천 질찻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헝그레이 TV에 나오는 모든 게임들은 다음 팟 아프리카 TV 그리고 트위치, 아 트위치가 아니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맵은 4인용 맵이고요. 오빠 말 진짜 잘한다. 열심히 해야지. 임규형 반바지 말고 긴바지 좀 너님이 사주세요. 반바지밖에 없거든요. 게스트는 항상 유라씨인가요? 게스트가 아닙니다. 고정입니다. 네. 네. 근데 유라가 정말 마음에 안 들면은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다른 분으로 뭐 가영 언니도 있고 문세미 씨도 아이, 계시고. 야 너. 난 이미 가루니까. 아이 그만해. 찍고 어디냐 이게. 네. 팀플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영 언니를. 야 너 그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물고 늘어지잖니. 아 정말? 어 야. 그렇지마. 야 고인규보다 유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시즌 1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시즌 1 정말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금 유라도 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돼. 자, BJ 마주자고. 그 여기 마주는 그런 게 맞냐, 여기? 어? 안 좋네. 물이 안 좋네요. 자, 고인규랑 연보성 중에 누구로 태어났지? 야, 연보성으로 태어난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보성이가 저보다 돈을 잘 벌 거니까. 네, 보성이로 태어나는 것을 한 번쯤은 제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플의 기본은 정찰이거든요? 정찰은 남자분들이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주면서 상대방도 일단 프로토스가 두 명 이상 있네요. 자, 거기에 정찰해주고요. 어, 근데 진짜 오늘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원래 이 정도 없었어요? 많이 있는데 말을 하는 거지 왜? 방송이잖아. 아 유라가 아직 좀 서툴구나. 네. 나 개인 방송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근데 아까 유라가 1대1 할 때가 제일 핫했던 것 같아. 네, 이게 유라의 1대1을 늘려야겠다 비중을. 매주 1대1 한 세 번씩 정도는 해볼게요. 열심히 그렇지. 노력을 해봐야 되니까. 야, 그럼 거기서 방송 끝나겠는데? 네, 머리 크면 본자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고인규가 035 발키리로 이재동 오버로 찢는 게 기억나네. 아, 저도 이제 그날만 생각하면 네, 너무 이제 잠을 못 자요. 너무 설레어서 네, 그 정도로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버퍼링이 계속 걸린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나는 일단 괜찮고 오빠는 아니 그거 말고 인터넷. 아 인터넷이? 우리 게임 말고. 그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버퍼링이 걸린다고 하시네요. 인규형 방송 언제까지 하세요? 예,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앞으로 이유라 씨와 함께 개인 방송을 네,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됐다. 와이파이를 잡아. 인규형 제오랑 게임할 때 왜 그러셨어요? 그건 제오한테 물어보세요. 제오는 왜 그랬는지. 폰은 괜찮대. 근데 네. 이게 그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끊기나 봐요. 영등포임? 네, 결승전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네, 진행이 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좀 프로리그 홍보도 하고 그런 거죠 뭐. 네, 네 서로 좋은 거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있어서 이제 헝그리의 TV도 많이들 사랑해주시고요. 자, 저는 일단 예언자 시즈로 가는데 유나 씨 같은 경우는 점춘가요? 좋았어. 네, 유나 씨는 뭐 일단 네. 같이 전략적인 플레이로 나갈 텐데 유나가 유진이 플레이를 보고 많이 느꼈나 보네. 왔네, 왔어. 그 정도까지만 이제 언급을 할 텐데 저글링을 일단 검색 같은데 몰아내고요. 다 죽여주겠어. 네. 결승은 8월 9일입니다. 네, 8월 9일 토요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셔서 좀 많이들 자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택신보다 갓 영호가 100만 배 낫지 않아. 와 이거 좋네. 우리 콤비네이션 노스트레스님과 함께 제가 지금 예언자와 함께 오선에게 붙이러 왔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만 특정을 해주고 나도 체제를 바꿔야겠다. 예언자 하나만 써주면서 멀티. 야 우리 강이 이기겠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팀플은 이게 파트너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한다고요? 자화자찬. 자, 멀티를 해주는데 오, 상대방의 황혼회가 있거든요. 몰래 황혼회. 이거 정추, 아니 이게 암흑기술로 죽겠다. 상대방이 암흑기술로 죽겠어,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오면은 말해야 돼요. 이게 제가 예언자가 있어서 가서 제가 예지를 켜드릴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 화면은 이유라 씨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네, 유라가 지금 시간 증폭을 좀 아끼고 있거든요. 일단 시간 증폭 같은 것들을 좀 계속 써주면 좋긴 한데, 뭐 저도 일단 남권이 있어요. 팀플이라서 이게 꾸준히 쓸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유라 씨 개인전 뜰 때보다 APM이 현저하게 낮아짐. 이게 1대1과 팀플은 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굳이 손을 빠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왔지 양기? 아닌가?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왔다 왔다. 아 제가 가! 제가 함! 자 이게 바로 팀플레이죠. 암기가 오면 제가 이제 또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팀플이지. 아 오늘 느낌 좋아. 어. 네. 1억 왕 가뒤지님께서 최민준 아나운서 버리고 택하신 게 이유라 씨. 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라면 아 유라 씨하고 민준이 형이랑 누구를 택하겠어? 아 물론 민준이 형 좋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형이지. 근데 이게 민준이 형이 여자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멀티를 성공을 했고 유라 씨의 암흑기사는 뭐 했나요? 뭐? 뭐 했어? 아무것도 못 보셨죠? 못 봤어. 자, 벤시, 벤시. 네 자리 아닌가? 네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너 맞아, 너 맞아. 네? 어, 너야. 나 오셨어. 벤시 왔어, 벤시 왔어. 오, 뭐지, 뭐지, 뭐지. 여기, 여기. 자, 일단 상대방이 막 은폐 업그레이드가 끝난 유닛들로 덤비고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 안 쓸라 했는데. 네, 이것도 일단 수비를 했고 원래 그 스타 1 같은 경우는 팀플레이가 초반 뭐 질럿, 마린 이런 거에 끝나잖아요. 근데 스타 2는 그게 아니거든. 조합을 그쵸? 정말 중요시하는 게임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은 뭐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는 최고의 게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나 예지 에너지 없다. 자, 있나 있네. 좋았어. 자, 이게 또 팀플이죠. 또 노스트레스께서 님께서 좀 많이 꼬이는데, 네, 바로 이제 불사조로 백업을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스투춘 고인규. 자, 스투춘 고인규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스투의 수호자님께서 내가 볼 땐 당신이 더 스투충이야. 근데 닉네임이 스투의 수호자야? 나보다 더 심한 스투충이다, 야, 저 사람은. 자, 우리 모두 이제 스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뭐. 갓 영호랑 잼쟁족이랑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꾸 남자랑 남자를 엮으려고 그래. 쓸데없는 발상들을 많이 하십니다. 건물을 이쁘게 짓고요. 저도 이제 뒤늦게 점추러 가는데 지금 경기가 약간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편의 근황을 좀 살펴드릴게요. 노게임 노스트레스님께서 지금 불사조로 주도권을 잡고, 자 사카키 유아님의 진영 쪽에 지금 변력이 한번 들이닥쳤는데 일단 막았고요. 자 지금 저도 일단 변력이 조금은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쯤은 점추를 통해서 토스하면 또 점추지. 점추가 겁나 사기지. 점추 한번 가자 오빠. 좋았어. 자 한번 갈까요? 푸시를 우리 팀. 지금 우리가 기선 제압을 해야 돼요. 초반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리그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시는데, 네, 그 정도로 최근에 또 스타트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프로리그라서. 네, 오, 들이닥쳤어. 자, 점추지. 근데 불멸자가 3개인데 지금 내 점추 패기로. 자, 불사도 같이 가죠. 불멸자 들어. 점추, 점추. 뿅, 뿅, 뿅. 뿅. 근데 되게 많다, 쟤. 시간내고. 야, 이거 밀 못 밀겠는데? 근데 거시 났고요. 수방패 한 번 더 키고. 불멸자 들고요. 불멸자 들어야지. 오케이. 와, 확실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두 컬러 푸시가 그마 두 명의 푸시거든요? 근데 막혔네. 야, 막혔다, 야. 그마 두 명 푸시인데 막혔습니다. 나 체제 바꿔야겠다, 야. 아유. 야, 제가 가끔씩, 아, 야, 간다. 야, 제가 가끔씩, 뭐야? 야, 나 완전 민폐인데? 닉인데요? 우주보함을 지금 가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한만두님께서 추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주보함을 가기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진짜 잘한다, 저 팀. 만만치 않아. 어, 만만치 않아. 이 정도 돼야지 좀 스릴이 있죠. 자, 엄청 많아. 어. 자, 노게임님, 나 도와줘. Help me, help me. Somebody help me. 오케이. 잘해, 역시. 와, 그마라서. 그마는 역시 달라. 와, 그마 달라. 거사 좀 갖춰진 거 봐. 야, 야, 진짜 잘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더럽게 잘한다. 와, 너무 더럽게 잘한다, 야, 진짜. 자, 전 그럼 마음 놓고 점추만 뽑겠습니다. 공사원감. 야, 너무 잘해. 거사조의 카운터는요, 네버엔딩님. 거사조의 카운터라, 글쎄, 그냥 운영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정도로 거사조가 업그레이드가 좀 늦긴 하지만 완성도가 상당히 좀 높은 조합이에요. 뭐, 거의 이제 테란을 기준으로 좀 그런 것들, 상성, 카운터 이런 걸 말할 수 있겠는데,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앞선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신을 빨리 떨궈야 됩니다. 일단 불사조는 살아있어봤자, 거신이 없으면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다 잘한다. 유나도 잘하고,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예병력이 제일 좀 살아요. 밀렸어? 안 밀렸죠? 지금, 유라랑, 사즈키 유아님이랑 같이 이쪽 베이스를 지금 잡는 거 아니야? 괜찮고 있어. 자, 일단 잡으면, 오, 나, 야. 야, 나한테 왔어. 되게 못 들어봤어. 우리 집에 불났어. 나 망했어. 도와줄게. 잠깐만. 나 도와줄게. 완전 망했는데? 나 죽어. 나 죽어요. 여러분. 나 동력 다 깨꼈어. 오빠만 노렸네. 근데 내가 지금 약간 구멍인 것 같거든, 이 팀은. 어떻게 된겨? 야, 나 이거 다 잡혔다, 야. 자,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이게 4대3이 충분히 또 가능한 상황이라서. 네, 이거 약간 더 경기는 길게 봐야 됩니다. 안 되겠다. 우주리로 넘어가야겠다, 야. 늦긴 했지만. 본진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네, 현재 토스 원탑은 김희진입니다. 네. 무조건 김희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암기도 왔고요. 근데 저쪽도 공격을 상당히 좀 현란하게 하고 있고, 유라의 거신이 좀 많아서, 우리 테란이랑 같이, 네, 주도권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살림부터 차려야 되고, 풍부한 강물지대 두 개 다 먹고, 네, 좀 배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 개인 화면은 볼 게 없거든요. 네, 유라 씨의 개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딱히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공을 위주로 하고. 한번 더 올려주고요. 보급구가 계속 막히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상당히 암울해진 입장이라 여러분들이 제 몫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우리 팀 중에 가스 좀 많이 남는 사람 있나요? 자, 유라 씨에게 가스를 좀. 아마 그 테란, 사카키 유아님께서 가스가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사카키 유아님, 방패업 안 했어요, 방패업. 방패업 좀 해. 방패업 안 했어요. 아, 나 공을 모을 때까지 버텨야겠다.
방패용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도 시간을 좀 끌면은 풍방 강물지대가 일단 두 개가 좀 돌아가서 버틸 수가 있긴 한데, 아 지금 불사조까지 왔네요. 이거 많이 힘들어졌는데 우리 게임? 갑자기? 내가 한번 털려버리니까 눈이 이상해졌어. 자, 노게임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야, 나 밀렸다, 나도. 위험한데요? 이거 우리 지금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징크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내가 원래 1대1 그 신전쿠기 한번 가졌었거든요. 아. 시즌 1 할 때. 근데 이제는 팀플레이를 하게 되면 지는 징크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에요. 네. 아마 맞게임이 될 것 같은데, 전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거든요. 오늘 방송에. 근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왔어. 자, 일단 저는 좀 위험해졌어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자, 유라가 조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드 캐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고! 다시 한번 더 멀티. 네, 잠시 후에는 이제 또 IEM 한국 예선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희 팀플은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뽑았어. 공격이 4대4이다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들어와요. 렉이 걸리네요. 네. 근데 우리 헝그리 FTV에 있는 컴퓨터는 진짜 좋은 컴퓨터예요, 유라씨.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안 끊겨. 어우, 집중만 너무 많이 좋아. 아, 웃긴데요? 일단 도주. 지금 그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유라씨. 저희요? 분위기 안 저희 지금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없어? 자, 머리키면, 네, 머리키면 모나님께서 고인기님 7월 22일에 군대 가는데 스타2를 사는 건 현명한 선택인가요? 하지 마세요. 뭐하러 사, 군대 가는데. 그냥 빌려 쓰세요. 아, 이거 지정말이 굉장히 많아서. 아, 공허가. 네, 노답이 돼버렸습니다, 노답. 내가 멀티를 좀 먹고 싶거든요. 근데 멀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가난해졌기 때문에. 자, 우리 구마 금화 둘 명 아닌가요? 우리 금화가 둘인데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팀플은 개그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치. 호흡이 중요해, 호흡. 아, 아우, 근데 다 털렸어. 그러니까 앞전멸 왔는데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 저는 끝났어요. 저는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잘못됐네. 네. 암흑기사를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초반에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주고만 뒷심에서 완전 늘려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저의 남는 자원을 유라한테... 저는 괜찮아요. 자원 많아? 네. 테라한테 줘야 되나? 아, 근데 지금 금화 두 명이 제일 먼저 밀렸습니다, 우리. 자, 자원을 좀 드릴게요. 노게임 노스테스님께. 노렸네. 노렸어. 노렸어. 일단 보냈습니다. 전 저의 모든 자원을 보냈거든요. 전 이제 빈 털털이에요. 아, 저 돈 주지 마세요. 네, 전 돈 필요 없습니다. 전 이미 망했어요. 전 게임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서. 네, 제가 이유라 씨보다 두 살 많고요. 네, 제가 좀 동안이죠. 이유라가 약간 노안인가? 전 딱 제 나이로 보여요. 아, 진짜 알겠어. 나 말 지금 꼬였어. 아, 말 꼬였어. 우리 게임도 꼬였어. 우리 지금 꼬여버릴 때 꼬였어. 제대로 꼬였어. 우리 꼬였어. 완전 지금 망했습니다. 지지칠까요, 저희 팀? 근데 아직 두 명이 살아있어서. 네. 그냥 나도 뭐 없어, 아니, 이제. 돈 줘버려. 그래. 이 사람한테 줘. 노게임 노스트레스님한테 돈 다 줘버려. 어쩌겠는가.
자, 고인규짱 프로리그 선수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남자인 제가 보는 것보다 네. 이유라 씨가 좀 봤을 때 프로리그. 아, 괜히 논란이 될까 봐 이유라가 걔 잘생겼다고 말했다 이렇게 막 또 기사 뜨는 거 아닌가요? 혹시 뜨면 개인적으로 진짜 잘생기신 분이 부끄럽다! 전 정윤종 선수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을 매사하거든요. 아, 진짜? 윤종이 잘생겼어? 그리고 김준호 선수는 참 귀엽다. 그치, 좀 귀엽지. 괜히, 괜히 나를 난리 났네. 정윤종? 노잼종? 꿀잼종? 노잼종? 아, 잘생겼다고. 남아종? 네. 오. 네. 그치, 근데 윤종이가 네. 키도 크고 네. 애가 괜찮아, 곱상하게 생겼어. 네, 잘생겼다고. 근데 거기다 게임도 잘해. 아, 그렇죠. 원래 게임 잘하면 잘생겨 보이거든. 맞아요. 그건 맞아. 네. 네. 자, 두 분 연인인가요? 아닙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호흡을 함께 맞추는 이제 파트너가 된 거죠, 우리는. 자. 네. 자, 이렇게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데 저희는 이미 게임 화면을 놔버렸고요. 이제 저희 PGM도 게임 화면을 놔버렸어. 네, 그냥 우리 얼굴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게임이 안 좋아졌는데 노게임 노스트레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5분 분석하고 계시거든요. 인규님, 유라님 사랑하시나요? 아유, 저는 많이 사랑하죠. 우리 유라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는 거라서 네. 유라씨는 이제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특기예요. 네, 오늘부터 한 식구가 된 이유라라고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없어도 프로그램이 돌아갈 것 같은데 유라씨가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이제 곧 끝나게 될 텐데 이번 경기를 거의 마지막으로 막을 내릴 것 같거든요. 네, 슬슬 GG를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졌네요. 아,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네, 우리 좀 빨리 갑니다. 자, 일단 너무 재밌다. GG, 도게임 나왔습니다. 아쉽네. 그러게요. 네, 아, 많이 어떻게... 아쉬워요. 그래도 아까 팀플 두 번 이겼으니까. 네, 퀵뷰를 우리 팀에게 못 드리잖아. 아, 그게 조금 아쉽네. 죄송해요. 네, 아쉽네요. 자, 그러면 퀵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채팅창에 닉네임과 함께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담당 PD님께서 네, 퀵뷰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정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헝그리앱 방송을 보니 이신혜님과 뭐 효근님 그런 것도 있고 끝나면 IEM 네, 잠시만요. 그거를 아프리카 쪽에다가 치면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타에 쳐주세요. 스타 채팅방에 거기에 입력을 해주세요. 네, 스타에. 잠시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컬러님의 닉네임, 아이디도 그렇고 닉네임, 아프리카 닉네임을 알려주세요. 덜덜덜일, 디귿디귿디귿일. 그리고 닉네임을 알려줘야 돼. 까무짭한 깜시. 안녕 승현몬. 거기에 마지막 한 분이 누구죠? 픽션님인가요? 픽션님은 아프리카 채팅창의 닉네임이 뭔가요? 아이디 말고 닉네임. 자, 픽션님의 아이디를 한번. 픽션12? 아니, 그러니까 닉네임 없어요? 방에 닉네임? 아이디 만드셨구나. 아, 방에는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닉네임이 픽션12고 아이디가 영어로. 잠깐만, 방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픽션님이 아프리카 방에 들어오셔야 저희가 좀 쉽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방에 들어왔대. 픽션 12를 좀 채팅창에. 아, 잠깐, 뭐야, 스타투 BJ 입력을 해주세요. 채팅창에 채팅을 해주셔야지. 그치, 컬러님 말씀대로 채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저기 있네, 픽션12.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다. 벌써 2시간 지났어. 근데 원래 일을 하면 즐겁잖아. 너무 재밌어요. 정말 즐거운 일을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주는 여기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첫 주차.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1대1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꼭 이기겠습니다. 그래 이제 네. 여성부도 없어졌잖아. 없어졌어요? ESTV가 없어졌어. 예, 네, 근데 다른 데서 또 하지 않을까요? 아, 또 하나? 오빠가 열어주세요. 아, 나 돈 없어. 요즘 참 잘 나가신다고 제가 들었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아. 이제 그런 게 없어지면 사실 유라 씨의 1대1 같은 걸 많이 못 보니까 네. 어쨌든 여기 오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라 씨와 1대1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필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해드릴 텐데 여기를 봐 여기. 네, 여기를 보면 될 것 같고 뭐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유라 씨가 또 예능감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즐겁게 한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 몇 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시작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앞으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유라 씨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이 아니라 확정이죠. 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추천과 질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죠.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